승남자 피싱클럽 김신규 회장님 이제 들어갈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웨이더도 착용을 했고요. 예, 구명조끼도 입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김신규 회장님 이쪽 포인트 아주 잘 아는 분이신데요. 어떤 장비 구성해 왔는지 한번 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장비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장비는 예. 앞에는 항상 세인트 헤비들을 들고 다녔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 몰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드 헤비. 아, 요 몇 인치짜리, 아, 몇 피트짜리입니까? 96입니다. 아, 9.6피트 미디엄 헤비. 예. 예. 한 단계 낮춰졌고요. 예. 미드는 아이 왔어. 예. 이거 3000. 예. 잠시만요. 예. 보죠. 예. LD 3000. SC, 예, 네. 그렇고, 원줄은 몇 겁니까? 원줄은 합사 1.25입니다. 1.25, 아, 1.25 안 약합니까? 예, 네, 아닙니다. 이제는 몰이 네. 좀 상했기 때문에 1.25 네. 충분할 겁니다. 쇼크리드는요? 쇼크리드는 디나 카본 목줄 네. 5입니다. 아, 여기 또 명품 디나끼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루어는 지금 뭐 미리 세팅해 놓은 게 이쪽에서 제일 잘 통한다고 뭐 봐도 틀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 백그 페이지가 예. 특히 동해안에서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파도가 많이 칠 경우에도 파도를 밀고 땡기는 힘을 갖다 꼬리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액션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게 지금 우리 동해안 워킹 롱어루어 낚시하시는 분들은 꼭 한두 개씩 갖고 있다는 마리아, 예, 논잎 타입 플로팅 미노우죠. 페이크 네. 베이트 NL 타입 1입니다. 예, 11, 요게 몇 센치입니까, 길이가요? 요게 길이가 1, 2호. 아, 12.5cm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요 지금 페이크베이트 NL 타입원을 가지고 지금 낚시 시작할 건데, 제가 지금 요 뒤쪽에 보니까 오늘 지금 주력으로 사용할 루어들을 또 세팅을 해 놓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게 요게 지금 베일업프에서 나온 마닉이죠, 이게. 네, 마닉. 마닉 135 모델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요게. 라팔라. 예, 라팔라. 맥스랩입니다. 볼까요? 스펙을요. 예, 맥스랩, 예, 15네요. 이게, 바디 길이가 15cm입니다. 위에 있는 건, 우리 방금 김신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페이크백 NL 타이본인데, 또 좋아하는 레드헤드 컬러네요. 자, 요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물색이나 파도 상황이요. 예, 아까 울산에서 봤던 대전하고는 지금 완전 상반된 그런 상황이죠. 예. 파도도 굉장히 적당하고, 예. 물색도 그리보다 상당히 그, 양호한 편이에요. 오늘은 흔들면 물고 같은 그런 느낌이 싹 옵니다. 예. 네. 자, 포인트 먼저 진입하십시오. 예, 예 전 따라 주어도 준비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신규 회장님, 좀 뭐 동해안 농어로 낚시 전문가인데요. 어떤 지금 태클박스에 어떤 루어들을 준비해 왔는지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볼게요. 자, 요런 루어들이 동해안에서 잘 통합니다.
자, 지금 채비를 몇 번 던져 보셨는데 뭐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신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긍정적인 건 뭐가 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까보다 예. 물색도 좋고 예. 파도도 굉장히 좋은데 예. 이 동해안에서 압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해파리입니다. 아, 요게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후기에 지금 이게 우리 낚신들이 뭐 물알 이래 부르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요게 지금 이 바늘에 걸렸다는 거는 지금 물에 이런 게 엄청나게 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많이 떠 있다면은 예. 결국적으로 이게 농어가 있더라도 예. 민어 액션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바늘에 걸려버리니까 액션이 예. 깨져버리겠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예. 안 나오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예. 그런 해파리가 걸려 나오면은 농어를 만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래,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 오늘 끝까지. 예. 자,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악재와 호재가 지금 공존하는데 지금 예. 민어우 액션을 무너뜨리는 아주 지독한 존재인 이 물알, 저 해파리라고도 하는데 물알이 지금 예 조금 바다의 공략 범위 안에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간중간에 지금 간추려들이 박혀 있고요. 저 간추려 주변에서도 입질이 잦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지금 파도가 높아서 진입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낚시 자리가 높고 이 안쪽 수강구가 들어와 있어서 예,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요. 예, 농어, 동해 농어 입질이 활발한 시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지금 파도가, 뭐, 동해 농어 루어 낚시는 파도밭 낚시라고는 하지만 오늘은 파도가 조금 세네요. 자,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민어우를 사용 중입니다.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김신규 회장님. 자, 한 마리 할 수 있을까요? 이 파도밭에서. 자,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높게요. 그 파도와 파도 사이 잔잔해지는 그런 텀이 있는데요. 그 텀에서 입질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예, 경주 예, 척사 갯바입니다.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김신규 회장님 지금 예 포인트를 옮겨와서 지금 바로 또 입질을 받았습니다. 저 척사 예 올락입니다. 예, 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통 보고 놀란다고 지금 막 바로 어이구야. 아이고, 놀랄만 합니다. 지금, 네. 아이고, 볼락 이 정도면 뭐, 작은 씨알은 아닌데요. 왕사미급이, 지금 많이 135죠, 여기? 135. 예, 135를 덮쳤습니다. 아니, 지금, 농어라고 왜 하셨죠? 처음에, 예. 예, 때릴 때는 농어였습니다. 근데, 몇 번 가보니까, 뭐야 할 때, 예, 예. 너무 헷갑다는 느낌. 아, 그래도, 맞습니다. 요 정도 씨알이면, 맞죠? 처음에는, 예, 우리,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김신규 회장님도, 농어인 줄 알고 깜짝 놀라게 만든
예, 와, 동해 왕볼락 한 25cm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한 마리 또 진짜 농어 한 마리 낚아주세요. 예.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김신규 회장님 파도밭에서 지금 한 마리 걸어냈는데요. 와, 요 지금 상당히 큰 민어를 사용했습니다. 보니까요. 네, 요게 지금 겨울이 굉장히 높습니다. 겨울이 높다 보니까 보통 싱킹 배슬이나 이런 바이브 같은 종류를 쓰게 되면은 파도에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겨울이 세고 이럴 때는 립이 있는 요런 민어를 쓰는 게, 아, 파도를 지금 네, 뚫어주는 겁니네요. 네, 그러니까요. 파도를 갖다가 타고 오기 때문에 네, 좀 유리한 경향입니다. 아, 요 민어 보니까 우리가 낮에, 예, 우리 김신규 회장님께서 동해안 농어, 특히 파도밭에서 농어 노릴 때 효과적인 민어 3개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네요. 이게 라팔라 맥스랩. 예, 15cm, 바디 길이만 15cm 정도 되는, 예, 좀 바디가 큰 민어인데, 지금 이 파도밭에서, 예, 파도를 뚫고 지금 동해 봄농어, 예, 그걸 지금 한 마리 선물했습니다. 자, 우리 김신규 회장님 지금 예, 한 마리 났고 지금 파도가 높아져서 지금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아, 회장님. 예. 예, 지금 한 마리 났었는데요. 아,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파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포인트로 옮기는 것 같은데. 예. 자꾸 제가 드리고 있는 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아, 지금 어디에 봐둔 곳이 있습니까? 포인트요? 예. 아, 아, 요 파도만 지금 조금 잦아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지금 한 마리 낚고 채 10분 정도 낚시하다가 지금 자리를 옮기는데요. 아, 일단은 뭐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 네, 맞죠. 항상 일단 이제 이전에는 매일 올 때만 아니라 등이 이렇게 그 만동적으로 휘고나 칠 때는 빨리 보이지 싶어서 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완전히 웨이딩 전문 복장을 갖추고요. 지금 아, 동해 농어 좋습니다. 자,